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돌아왔다라는 생각 들고요.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디스토션을 생각하면 네. 잘 걸어왔다. 순서대로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펀더멘탈 시리즈 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펀더멘탈 시리즈의 드라이브 페달은 스무스, 크런치, 브라이트 등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페달보드의 이펙터 체인 앞단에 위치시켜 전체적인 톤 캐릭터를 세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클래식한 오버드라이브, 엣지감 넘치는 크런치 톤 등을 손쉽게 컨트롤하고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개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개성이 강했고 그래서 이 매니악한 사운드를 조금 맞아요. 제시했다면 이번 드라이브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인, 오버드라이브에 적용될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오버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페달의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스무스, 크런치, 브라이트 세 개의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오늘도 JCM800을 네. 사용할 예정이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스무스. 네. 얘는 지금 딱 들어도 네. 그냥 누구나 호불호 없이 네. 그냥 뭐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네 하면서 쓸 수 있는 소리죠. 튜닝을 잠깐 하고 갈게요. 네. 되게 밸런스 좋죠? 밸런스 굉장히 좋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정말 시뻘건 검붉은 용암이 연상이 됐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총씨가 말한 대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그 다크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펀더멘탈 시리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토션에서 한번 튀어나왔죠. 그죠. 우리는 월러스야. 라고 이 마그마가 튀어나왔는데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또 그 부분을 또 덜어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런치. 네. 앞 전 소리도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약간 그쵸, 그쵸. 표준 소리네요.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보스의 SD1이나 OD1 그리고 이제 뭐 프리더톤의 일정 몇 개의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동양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분명히 제공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서양적인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트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친구들도 그렇지만 정말 프로그램 모드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맞아요.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크런치 할 때는 크런치한. 네네. 이 브라이트한 때는 또 브라이트한. 사운드가 잘 연출되고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이다. 네. 저는 크런치 사운드에서 네, 저도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크런치 사운드가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서 로우 게인 사운드랑 좀 더 게인 로핀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볼륨은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인을 좀 높여서 톤도 조금만 살려볼게요. 네. 이게 왜 디소션 페달을 디소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용광로 사운드로 만든지 알겠는데 그죠? 지금 커버가 그죠? 다 되네요. 맞아요. 그 트래브 저기 톤을 좀 더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빠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뭐 여기까지 갔으면 사실은 이제 그냥 레스포를 물려보는 게 더 네. 좋겠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청 씨 말대로 얘를 펀다멘탈 시리즈 오버드라이브라고 이름을 짓지 않은 이유가 그냥 드라이브예요. 그죠? 여기 이름이 다 새겨지지 않아서 드라이브라고 지은 것도 있겠지만 이 오버드라이브부터 디스토션 초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아우르고 있고 대략 디스토션 페달은 디스토션부터 퍼즈 그 중간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이 이름을 오버드라이브라고 안 하고 드라이브라고 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버드라이브라고 했으면 저도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고 그냥 봤을 텐데 네. 드라이브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게 앰프 뭐 게인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도 있고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도 있고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고 뭐 볼 수 있는 관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명 센서라는 끝내줬다.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소리가 좋거든요. 좋은데
근데 어쩌면은 또 반대로 가장 호불호를 안 타게 만들려고 노력한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단하지도 않아요, 소리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가 들어도 야, 이 페달은 진짜 저 기본빵 다 맞아요. 한다. 딱그 선이고, 그리고 오버 아 저기 드라이브 페달이 이게 저도 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제 뭐 느끼는 그 접점 중에 하나가 이거 죽이는데 아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 라는 페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성이 강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 PD님이랑 저는 막 우와 이거 죽이네요 했는데 막상 보면 아 나는 저런 거좀 부담스러운데 저거는 있죠, 분명히. 이것저것 사운드를 낼 수는 없잖아. 라는 드라이브 페달들이 있고 또 반대로 오늘 만난 이 친구처럼 뭐 그냥 살짝 뭐 심심한데, 심심한데 라고 하지만, 다 되는 거죠. 어떤 장르에서든 발군의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네. 은총 씨 먼저 펀다멘탈 시리즈 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국영수 사과 평균이 85점대로 가는 반의 학생 네네. 이렇게 드릴게요. 뭐 근데 국영수 사과 보태서 체육, 전과목. 음악, 전과목 전과목이 85점 이상 되는. 85점 이상 되는. 근데 이제 그정적으로 서울대는 갈순 없죠. 서울대는 갈수 없는데 인서울. 인서울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뭐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학과가 있잖아요. 뭐 의대라든가 뭐 법대. 뭐 제가 저는 뭐어그 수능을 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과가 아니 저는 예체능이었으니까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80 평균이 85점쯤이 나오는 친구가 의대를 가긴 그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이 친구 포지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티어로는 절대 갈수 없는 페달이에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너무 평범해서.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는 게 제일 맞아요. 어렵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초반 아또 중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리뷰어로서 와 이거 죽이는 페달인데 했을 때 대중들은 아이씨 이런 페달도 솔직히 많거든요. 많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이 페달 같은 경우는 한 주평은 이걸로 드렸어도 됐겠네요. 대중가요. 대중가요라고 한 주평을 줬어도 됐을 만큼 가장 대중적인 페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 모드 하나로 동갑 다 했다. 세 가지 모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저는 크런치 모드 하나만으로도 이 페달의 금액은 가치는 다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총 씨 말대로 확 가는 매력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펀다멘탈 시리즈. 요걸로 보드 하나 짜도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할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다양한 카테고리에 합리적인 가격의 이펙터들을 모두 선물해준, 물론 돈을 내야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만, 네, 그건 맞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리먼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